안녕하세요. 드라마 파스타에서 섬덕 역할을 맡고 있는 김태호고요. 필림 역할을 맡고 있는 노우민입니다. 네, 그리고 이지훈 역할의 현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 순서를 지켜주시겠어요? 아, 저기 우리는... 예약하셨습니까? 아니, 셋다 파스타 라인으로 뜹니다. 후아트는 덕이, 크림은 필립이, 지훈인 나머지. 시와 페렛! 선우덕 역할은요, 그 주방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좋게 해결시키려는 그런 카리스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중심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필립이는 일단 락커 요리사고요. 그리고 요리가 끝난 뒤에는 뭐 바에 가서 혼자 뭐 락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드럼을 친다거나 그런 요리사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김강 누나 극중의 변정수 누나께서 저한테 지금 자꾸 대시를 하고 계신데 현재 저는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훈 역할 같은 경우는 이태리파 이제 형들의 막내로서 이제 되게 좀 밝은 성격으로 해서 욱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미있게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근데 형 함께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좀 더 먼저 나서는 아닌가? 그런 역할입니다. 첫 요리는 상상력을 자극해야지. 궁금하지? 먹고 싶지 않아? 스프가 쓰레기 죽이냐고? 이래봬도 뉴욕에서 줄 서서 먹는 고급 요리 치노피노. 주방에서 쓸모없는 음식들은 하나도 없어. 푸드코스트가 낮으면 우승이라면서. 내 건 푸드코스트가 영원. 피자 파스타만 이태리 요리인 줄 알지? 이태리 사람들은 폴렌타를 사랑한다고. 누군가가 까르보나라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시식을 하게 되잖아요. 맛을 보는데 거기 셰프님들이 뱉었다는 소리가 누구예요? 뭐지? 누굴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뭐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어서 셰프님들이 인정하는 파스타를 만들 수 있게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리고 막 중간에 있다고 저는 그냥 네, 접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조금 약간 청순하면서 섹시한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설사죠. 그 연애 손예진 씨 나왔던 그 뭐였지? 연애 시대. 작업의 정석? 작업의 네, 작업의 정석에서 그 손예진 씨 같은. 저는 신봉선 씨가 좋아요. 왜냐면 약간 TV에서 볼 때 뭔가 섹시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랄까 제 이상형이 제가 되게 지칠 때 뭔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좀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좀 저는 효진 누나 같은 스타일 되게 좀 귀엽고 애교 많은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1회 때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제 친구 중에 그 1회를 보고 나서요. 1회 방송을 한 날 1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태희 형 보고 나도 안 거야. 아 진짜? 그 허태희 씨라고 저 같이 나온 형이 있거든요. 국내파에서 나온 형인데 저희 어머니께 많이 친구분들께서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가 오신대요. 근데 2회 딱 나오고 나서 전화 오시더니 야, 네 자식 아들 아니었어? 막 이렇게 왜 딸이 나오고 있냐고 이렇게 주위 분들이 다 제가 여잔지 남잔지 처음에 되게 헷갈려 하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좋은 작품 많이 해서 제가 더 발전하고 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제 이름 석자 알릴 수 있고 그런 2010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2010년에는 드라마와 영화 엄청 많이 하고 싶고요. 엄청 많이 해서 대박도 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기대 저버리지 않게 노미도 2010년 대박나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도 많이 기쁘지만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자라고 저희는 처음에 목표를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되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쫄깃하고 담백한 이야기, 뭐 사랑 에피소드, 맛있는 파스타 이야기이고요.
저희 파스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스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